시작하시면 돼요. 네. 이름 얘기하지 마시고 내가 드릴게요. 이름 얘기하지 마시고 얼굴 집어넣지 마시고 목소리 크게 해주세요. 파이팅 넘치게. 사주팔자가 먹고 놀으라 하는 사주팔자야. 뭐를 하고 싶어도, 내가 뭐를 하고 싶어서 나가서 뭐를 한다고 해도 나가면은 이 사람들하고 부딪히는 게 많아. 응? 사람들하고 부딪히는 일들은 어쨌든 보면 굉장히 마음의 상처를 잘 받아. 제가요? 응. 조금 이렇게 사소한 얘기나 뭐 하면은 그걸 가지고 금방 털어내지를 못하고 뭐지 뭐지 하고 되새긴다는 얘기지. 그 말을 금방 털어내고 이러지를 못해 사주가. 응? 그래도 그거에 대해서 좀 고민도 해. 그러다가 또 어느 순간에 또 변덕이 확 일어나갖고 에이씨 하고 또 금방 또 털어내기도 하고 이래 사주가. 응? 그런 사주야 우리 기주가. 그리고 또 밖에 나가서 뭐를 일을 한다고 해도 조금 끈기가 부족하다고 봐야 돼. 끈기가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네? 조금 뭐를 한다 해도 내가 좀 어느 정도 생각한 것이 있는데 그 생각에 못 미치면은 아 이거 아닌가 보다 하고 딱 포기를 한단 말이지. 그래서 또 다른 걸 한번 해볼까 이렇게 찾아본단 말이야. 네. 응? 끈기 있게 뭐를 이렇게 밀고 나가지를 못한다는 거지 사주가. 네. 응? 그리고 또 승질도 있어. 네. 응? 승질이 조금 뭐라 그래 확 이렇게 하는 그런 승질물이 있어. 네. 그치? 그래서 충이 든다는 거야. 그런 것 때문에 참지 못하는 그런 성질 때문에 그래서 충이 든다 이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응? 그래서 이렇게 밖에 나가서 뭘 하려고 그러면은 조금 부딪히는 성향이 있다라는 거야. 남편하고도 마찬가지야. 남편하고 여기 남편도 이 보통 직성이 넘는 사주야. 남편도 어떻게 뭐 고집이나 이런 것도 세고 고집도 세고 남편 사주가 예를 들어서 남의 밑에서 일하기가 엄청 힘든 사주야. 남편은. 응? 그러다 보니까 남편 같은 경우는 직장을 다닌다 해도 두 가지 것을 잡아야 된다 그래. 직장을 다녀도 내가 뭐를 또 할까? 뭐를 또 해볼까? 이런 생각들이 많아. 응? 남편이. 그래, 안 그래요? 남편은 잘 모르겠어. 남편은 잘 모르겠어? 아니, 신랑인데 왜 몰라? 회사만 회사 일만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지금 사주가 직장 다니면서 내 직장에만 만족하는 사주가 못돼 이 남편은. 응? 그러니까 말하자면 욕심은 남편보다 본인이 더 많아. 네. 욕심이. 네. 응? 네. 집에서 지금 놀지요? 네. 아무것도 안 하죠? 네. 어? 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서도 욕심은 남편보다 더 많단 말이야. 네. 금전에 대한 욕심도 있고 뭐가 맨날 뭐를 지었다 부쉈다 지었다 부쉈다 한다 여기 기준은 앉아서 어? 뭐를 어떻게 금전적으로 뭐를 어떻게 해볼까 어? 돈 되는 일이 뭐가 있을까 이런 궁리를 참 많이 하고 살아. 근데 하지를 못해. 네. 어? 네. 웃겨? 맘만 그러니까 못하잖아. 나 혼자 속만 답답하고 그치 나가지도 못해. 어. 하루에면 이게 부쉈다 뭐 했다가 졌다 부쉈다 졌다 부쉈다 그러다고 뭐를 한번 배워보라 하면은 배워도 어 뭐 하나 배워봐야지 한데 처음에는 시작 안 됐고 이게 없어. 꼬랑지가 머리만 있어. 뭐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있어. 응.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나 뭐 좀 해봐야지. 그래 그러면 일주일 가면 그만이야. 어? 그래 그렇게 끈기가 없으니까 뭐를 못해. 장사도 못해 본인은. 그런 끈기가 없기 네. 때문에 이젠 저도 저를 알 것 같으니까 그치? 못해. 장사도 못해. 왜? 체력으로는 돈도 못 뺀단 말이야. 뭐를 시작을 해놓으면은 시작할 때 시작 비용은 많이 들어가잖아. 그러면 그걸 찾아야 되잖아. 그걸 못 찾고 또 그런 계산은 나오니까 응. 시작을 아예 안 해? 안 해. 응. 안 하는 게 좋아. 응? 응? 아직까지는 본인이 뭐를 하고 움직이고 하는 시기가 못 되고 또 본인의 어떤 성격적인 거 근성
또 사주로 봐서도 어디 뭐 사업을 한다든지 직장을 뭐 다닌다든지 이런 걸 못해. 그래도 뭔가를 해야지 남편 혼자 이렇게 힘들게 고생시켜서 되겠어? 돼? 그러니까 이제 답답한 거죠. 돈 때문이라도 뭘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일을 조금씩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딴 지역에 있다가 7년 발령 때문에 이사를 온 거라 여기 오면서 이제 일을 끊었는데 그러니까 또 더 답답한 거. 원래는 올해 같은 경우에 올 겨울에나 이렇게 해서 뭐를 시작할 수 있는 거는 있어. 근데 뭐를 시작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야. 뭐를 시작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지만 염려되는 부분이 바로 그거야. 본인이 끈기 있게 끝맺음을 못 한다는 거야. 응? 그거를 고쳐야지 내가 뭐를 해도 한다는 얘기지. 남의 밑에 있는 거는 내가 뭐 장사를 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거지. 본인 같은 경우에는. 식욕이 나고 충이 들고 이래놔서 버티지를 못한다는 거지. 그 우럭하고 막 이러는 성격 때문에도 자존심이 강해서 그래 본인이. 에? 내가 뭐 특별하게 남들보다 잘한다거나 이런 어떤 기술을 배웠다거나 이런 게 또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신 그런 것이 있으면 내가 자신감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근데 그런 게 없어.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뭐를 하려고 해도 사실은 마음은 크지만 이게 딱 이거를 밀어붙여서 하지를 못한다는 거야. 돈을 벌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 아직은 본인이 어떤 사업이나 상업의 문을 열어서 하기는 힘들어. 아직은. 그래서 그냥 뭐 어디 뭐 내가 뭐를 배운다든지 조금 전문지 이런 쪽으로다가 조금 배우는 게 낫겠어. 배우는 거. 뭐를 배워. 배우는 건 끝까지 배울 수 있겠어요? 근데 그거를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야지. 돈을 벌어야지. 내가 이제 뭐를 해서 배워서 뭔가를 차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끝을 봐야 돼, 끝을. 끝을 생각하란 말이야. 하다가 아, 이거 아닌 것 같아. 이거 내가 맞는 것 같아 시작을 했는데 이거 아닌 것 같아 하면은 말짱 부르목이야. 못해. 아무것도 못해 그러면은. 그래서 본인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적성에 맞거나 본인의 사주에 맞거나 이런 거는 힘든 일을 본인이 첫째 못한다는 거야. 힘든 일은 절대 못해. 내가 조금 편하면서 내 소소히 내 어디 가서 월급 받는 정도의 수입만 돼도 본인은 잘하는 거야. 그래서 본인 같은 경우는 애들을 상대하는 일을 하면 좋아. 애들 상대하는 거 뭐 선생이 되라는 게 아니야. 장사를 해도 아이들 옷, 또 애들 뭐, 신발, 옷 이런 거 있잖아. 초등학교 들어가기 그 밑에 아이들 거. 그런 거. 그런 거를 소소하게 해도 그런 거는 조금 맞아. 근데 어디 가서 뭘 힘들게 하고, 예를 들어서 기술을 배운다 치면은 뭐 미용도 안 돼. 뭐 요즘에 흔한 거 뭐 네일 같은 거 그것도 안 돼. 그래서 애들 상대하는 그런 일을 한다든지 애들 그 물건 같은 거 애들 거 이렇게 뭐 삥 같은 거가 됐든 이런 거를 조금 하면은 재미져서 해. 그거는 실증을 안 느낀다는 거지. 본인이 실증을 느끼게 되면 못 한단 말이야. 실증이 빨라서 시간 좀 못 돼. 실증도 빠르고 이게 변덕도 심해. 그래 안 그래요? 변덕이 심하단 말이야. 금방 감정의 변덕 이런 게 굉장히 심해. 그래 놓으니까 이 승질나면 그냥 못해버리고 이러는 게 많단 말이야. 그래서 끈기가 없다라고 나오는 거야 본인이. 그러면 제 사주에는 돈은 많이 없겠네요. 제가 벌지 않는 거. 본인이 벌어야지요. 큰 돈을 벌어서 내가 큰 문서를 잡거나 이러지는 못한다는 거지. 그 대신에 본인이 먹을 폭은 타고 난 거야. 먹을 폭이 뭐냐면 놀 폭이야. 놀 폭. 쉬고 놀아. 그러면은 정말 생계가 어려우면은 쉬고 놀 수가 없잖아. 진짜 남의 집에라도 나가서 일을 해야 되잖아. 그치? 근데 그런 먹을 폭은 놀 폭은 있기 때문에 본인이 그렇게 다급하지 않다는 거지. 현실적이지가. 현실로 봐서도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만 막연하지, 내가 가서 뭐를 막 못하면은 우리 집이 생계가 어렵게 된다든지 이럴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끈기도 약한 거고 포기도 빠른 거고 이러는 거야. 그래서 그런 쪽으로다가 요즘에 배울 게 많잖아. 인터넷으로도 배우고 뭐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해봐봐. 시작을 해. 아무것도 안 해놔보고 뭐를 해야 될까 뭐 어떻게 못해. 어?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냥 내가 쉬엄쉬엄 한다고 치고 뭐 어? 뭐 부동산 중개업이나 해볼까? 못한단 말이야. 본인은 남한테 아까서 뭐 그걸 하려고 그러면 막 얘기를 해서 그 사람이 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본인은 못해. 남을 설득시켜서 이거를 하세요를 못한다는 거야. 어? 쉽지 않아. 본인이 그리고 못하기 때문에 그래. 그래 놓으니까 안 된다고. 장사도 못하고 그래. 할 줄 안다 하는 것도 없고 근데 아는 걸 뭐를 해야 될까를 생각하면 그런 쪽으로 하게 되면 괜찮겠다라는 거야. 그래도 놀지는 않는다. 지금 본인이 지금은 놀고 있는데 지금 나이가 이렇게 됐어. 마흔둘. 내년까지는 조금 뭐를 크게 뭐 이루지는 못해. 어? 마흔셋 되면서 이제 조금 철이 든다고 그럴까? 그때서 이제 조금 철이 들까? 그런단 말이야. 그 안에는 똑같아. 하다가 하기 싫으면 못하고 이러는 거는 똑같단 말이야. 근데 마흔셋이 된다 이렇게 되면 어 나도 뭔가를 해야 되겠다 끈기 있게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차고 넘어가는 게 마흔셋이야. 그 안에 뭐를 배워놓든지 내가 말한 대로 아이들 상대하는 어떤 것들을 하든지 그러란 말이야. 아니면 그게 정말 힘이 든 다음은 물하고도 맞으니까 물 한다고 해서 술 장사 이런 거는 못해. 뭐 커피숍 같은 거를 한다고 한다거나 커피숍도 뭐 작은 것 있잖아. 그냥 본인이 혼자 할 수 있는 거. 그런 쪽은 괜찮아. 이렇게 2년 동안 조금 배워놔야지. 뭐가 됐든. 제가 계속 놀진 않아요. 뭘 해도 해요. 네. 마흔셋이 되면 이제 그만 놀아야 되겠다 해야 되겠다 그래. 지금 있는 거 갑갑해야죠. 본인이 더 잘 알잖아. 네. 갑갑하잖아. 그러니까 맨날 머릿속에 어? 머릿속으로만 한번 지었다 부쉈다 하는 거잖아. 행동으로 옮기지도 못하고. 그렇잖아. 응? 그래 놓으니까 남편 뭐 뒷바라지만 하고 있는다고 그래도 괜히 본인이 집에서 할 게 없고 그냥 집에서 있으니까 남편만 괜히 조금만 그대로 들들도 볶아먹고 그러잖아. 응? 그래서는 안 돼. 43시 되면 움직이는 거 들어와. 43시 되면.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아마 물장사 쪽으로 가기가 쉽다. 내가 애들 그런 것도 좀 재미지게 한번 해보라 해도 본인이 지금 얘기는 들어도 그거는 하는 거 어렵고 내가 봤을 때 물장사 쪽으로 하기가 쉬워. 조그맣게 뭐 어디 뭐 싸게라도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커피숍이 됐든 내가 봤을 때 그렇게 한다고 봐. 보여. 응? 그런 거는 본인이 이렇게 어렵게 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죠. 43 때도 2년은 공부하세요. 그리고 43이 되면서 내가 뭔가를 한다. 그리고 운도 따라줘야 되잖아. 운도 따라줘야 되니까 내년에는 뭐 꼼짝 말하니까 뭐 소소하게 잠깐 하는 거는 할 수 있겠지만 어디 가서 진득하게 이렇게 있지를 못해. 그러니까 지금 뭐 소소하게라도 해도 내가 필요한 거 나중에 내가 써먹을 거를 다니면서 하란 얘기야. 내가 나중에 나한테 꼭 필요한 거 그러면 뭐 커피숍이 됐든 뭐가 됐든 하려고 하면 그쪽으로 공부를 한다든지 조금 뭐를 알아놔야 되잖아. 승질 급해서 큰일 났다. 그치? 승질이 너무 급해. 어? 승질이 급하니까 부르르 가는 거야. 어? 뭐를 탁 해서 이 계획 있게 이렇게 차분하게 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단순하다 그러지? 조금 단순해 본인이. 그래서 그래. 그래서 뭔가 43살이 되면 움직이고 남편 같은 경우에는 이 귀인을 많이 타는 사주야. 남들한테 어? 남들한테 이 직장을 다녀도 괜히 미움받고 괜히 그 막 그러잖아. 뭐를 해도 칭찬 못 받고 이런데 남편은 그렇지 않아. 어? 귀인을 많이 탄단 말이야 사주에. 그래서 사람들한테 어찌됐든 사람들한테 이쁨 받는 사주야. 이렇게 인덕은 있는 사주야 남편이. 이게 본인이 어찌 나는 할 줄 몰라도 남편은 잘 만난 거야.
본인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 네. 그래도 남편이 본인의 어떤 성격적인 거나 이런 거나 남편이 많이 져준다는 거지. 본인은 많이 져주고 맞춰 나가준다는 거지. 밖에 나가서 일할 때의 남편은 그렇지 않아. 응? 네, 네. 그래도 나한테 주어진 거에 대한 거는 굉장히 책임감 있게 하고 한다. 근데 남편 얘기하니까 어지러워. 남편 저기 뭐야? 자꾸 머리 아프다 그래. 어? 요근래 머리 아프다 그래. 남편을 얘기하니까 막 빙 돌고 어지러워. 응? 그러니까 이쪽 머리 혈관 계통이나 이쪽 이거 검사 맡아봐야 돼 남편은. 네. 어? 남편은 머리로 인해서 이렇게 아프면은 굉장히 많이 큰일 나. 응. 어지러워. 검사는 했다고 하는데 이상은 없다고 했는데. 응. 전에 한번 머리 아프다고 그래가지고 신경 쓰였었죠. 머리 아프다고 그랬지? 네. 어지럽다니까. 머리가 아픈 것보다 어지러워. 이렇게 삥 돌려. 그래서 검사를 하긴 했는데 요즘에는 또 아프면 안 하는데 일단 조심해야 돼. 어? 이쪽 정신과중으로도 이렇게 뇌졸중이 됐든 뇌로 되는 인해서 돌아가신 분이 계실 거야 분명히. 그러면 그게 내력이야. 이렇게 자손으로 내려오는 건. 근데 이 남편 같은 경우는 머리 쪽 조심해야 돼. 그런가 항상. 어찌 보면 여기 남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긴 명이 아닐 수도 있어. 이런 얘기에서 조금 그런데 긴 명이 아닐 수가 있어. 4주에. 어렸을 때 다른 부모를 이렇게 해서 양자로 들어가든지 이렇게 팔아주는 게 있어. 남편은 조금 그렇게 했어야 돼. 그렇게 해서 명을 조금 이어가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사주야. 그러니까 장수인데? 어? 장수인데? 그거를 파는 게 양자가 그런 양자가 아니라 이렇게 사주에 명이 좀 짧게 나오고 이러는 사주들은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시어머니를 삼는 거야. 빌어주라고. 명도 이어주고 하라고. 근데 남편 같은 경우는 딱 그런 사주야. 이렇게 공을 조금 많이 들여줘야 되는 사주야, 남편은. 응? 그래서 머리 쪽 조심해야 돼. 항상 조심해야 되고, 또 삼재가 지금 삼재야, 네. 남편이. 아홉수. 아홉수 삼재 아주 조심해야 되는 거야, 올해. 그래서 여기는 삼재 남편 같은 경우에는 명도 그렇게 길게 안 나오는 사주이기 때문에 아홉수. 너는 꼭 맞고 가야 되는 삼재야. 그거는 뭐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항상 아홉수 때마다요? 아홉수. 응? 왜냐면은 내가 봤을 때 이 머리가 이렇게 어지럽고 얘는 거는 머리 아파서 그냥 팍 쓰러질 수도 있어. 네. 겁을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조심을 미리미리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되게 어지러워. 조심을 어떻게 해? 이렇게 맞고 갈 거는 맞고 가고. 삼재는 삼재 팔란이라고 그래서 여덟 개지. 안 좋은 것들이 발생이 되는 게 삼재야. 근데 올해 이렇게 남편이 들어오는 삼재에 걸렸어. 어? 그리고 생일이 또 2월 초 아흐레야, 남편이. 이런 사주들은 조금 어떻게 보면 사주 자체에서도 조금 직성도 있는 사주에다가 또 명도 이렇게 짧게 나오고 그래. 이렇게 많이 빌어줘야 돼. 본인 먹고 노는 게 누구 덕이야? 여기 남편 덕 아니야. 요즘에 다들 이렇게 같이 부부여도 같이 벌고 하는데 남편이 굳이 나가서 돈 벌어오라는 소리는 안 하잖아, 본인한테. 차라리 그냥 노는 게 도와주는 거라고 하잖아. 네. 남편이. 응? 뭐를 아니까, 본인이 어디 나가도 이렇게 뭐를 못하니까. 남편을 조금 많이 빌어줘야 되는 사주라는 거야. 응? 그래서 머리 같은 거 항상 조심. 응? 그렇게 해나가야 돼. 남편은 다른 거는 없어. 뭐 직장 생활도 잘 해나가고 또 남편 같은 경우에는 이 올라가는 거 승진 같은 거 이런 것도 운이 굉장히 좋아. 올해 혹시 직신? 올해 있어. 삼재여도. 12월 달에 승진 발표. 그러니까 승진은 할 수 있어 남편. 그거는 뭐 어려운 거 아니야. 원체 남편이 내가 말한 것처럼 직장 생활을 잘 해나가기 때문에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아. 근데 이 남편이 뭐 승진을 한다든지 직장을 뭐 다니면서 직장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거는 아니지만 나이가 조금 더 들어가면 내가 못해, 직장을 다니니까 내가 못해도 본인한테, 기주한테라도 뭐 차려줄게 한번 해봐 해서 이 사람은 꼭 두 가지 것을 해야 되는 사주라는 거야. 자기가 직접적으로 직장을 다니고 또 직장을 다니면서도 뭔가를 해야 돼.
하고 싶어 해. 사업도 하고 싶어 하고 이런 근성은 있어. 그거를 말을 안 하고 한다 그러면 그래 놓으니까 자기가 직장을 다니는데 못 하잖아. 그래서 본인한테라도 이렇게 밀어서 할 수 있게끔 또 할 수가 있어. 남편은.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때 남편이 그렇게 해줄 때 그렇게 해. 커피숍을 하든지 해. 내가 봤을 때는 앉아서 그냥 커피숍 같은 거 이렇게 한다고 하겠어. 43살 때 시작. 본인만 3살 때. 응?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이거 삼지 안 풀었지? 네. 삼지 풀어야 돼. 오? 어. 그래야 돼. 그래야지 괜찮다. 3년 동안이니까 머리 어지러운 거는 꼭 잡아야 돼. 어, 엄청 어지러워. 장난 아니야. 워낙에 뭐 어디 아프고 이런 걸 말을 잘 안 해요. 그냥 아프다 이러면 정말 아픈 건데 며칠을 아프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병원에 가서 검사까지 하고 했는데 거기서 이제 타운약 먹고 이러더니 괜찮다고 그래서 또 괜찮은 줄 알았지. 병원 가서 약을 타왔어? 네, 검사도 하고. 어. 약을 줬으면은 뭐야 그냥 저기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뭐 진통제 이런 머리가 아파서? 네. 아니. 일단 검사상 이상이 없으니까 항상 조심해야 돼. 어? 말 어눌하게 하면 얼른 병원 데리고 가야 돼. 느닷없이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말을 어눌하게 한다든지 이러면 얼른 병원을 본인이 뭐야 왜 딴소리해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잠꼬대 하고 일어나가지고 그걸 제가 캐치할 수 있을까요? 잠꼬대가 아니라 자고 일어났는데 아침에? 그럼 일어났는데 이 머리가 내가 어지러운 거 봤을 때 이렇게 자고 일어났는데 예를 들어서 애들 이름을 바꿔서 부른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상하다 그거 빨리 캐치해야 된다고 본인이 이렇게 항상 머리 쪽 남편은 건강 그거 조심하셔야 돼. 자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봐. 제가 쪽 여기 이사 오기 전에 살던 집이 있는데 그걸 새 주고 왔거든요. 그거 이제 저거 만기 끝나면 팔아야겠죠? 새를 줬는데 그럼 당연히 만기 끝나면 팔아야지. 그러면 돈이 아쉬웠어. 그러다 사람을 내쫓고서 그거를 그러면 돼? 아, 전세 끼고 팔고 이런 것도 있잖아. 지금? 아니야. 아, 이거 누구 앞으로 돼 있어? 대주 앞으로 되면은 움직일 수는 있어. 제 앞으로. 본인 앞으로 돼 있으면 안 돼. 안 돼요? 그러면 그게 43살에. 내가 봤을 때는 문서로 본인이 43살에 뭘 할 수 있다는 거는 그때 문서가 든다는 얘기거든. 그래 놓으니까 그것도 그때쯤 팔린다고 봐야 돼. 지금은 안 돼. 네? 살고 있는 사람들 조금 못 써요. 네, 네. 이제 그것도 좀 2년 조금 네, 지켜봐. 매매도. 저희 지금 이사 온 집은 전세로 왔거든요. 거기 사는 건 괜찮아요? 집 사는 걸로 괜찮지 왜? 집 탓하지. 터나 뭐 이런 거. 집 탓하지 말어. 지금 본인네들 특별한 뭐가 문제 있어서 온 거 아니야. 네, 뭐 크게 저거. 그치? 담배 제가 답답하니까. 그러지. 본인이 지금 뭐를 하고 싶은데 못하는 거지. 본인이 지금 어떤 큰 문제가 있거나 그래서 온 건 아니다는 얘기야. 아니, 여기 오고 나서 자꾸 싸워가지고. 응. 터가 안 좋고. 싸우는 거는 본인의 성격 때문에 그러지. 내가 아까 말했잖아. 남편도 고집도 있고 하는 성격인데 또 본인은 또 참지를 못하잖아. 응? 너무 밖으로 도니까. 그거는 집에서 앙망거리면 남자들은 바깥으로 돌게 돼 있어. 또 없지 언제? 뭐 있어 또 물어볼까? 없어. 없죠? 어쨌든 지금은 뭐 배우는 시기를 그렇지. 가지라면 아직은 뭐 차리고 이 뭐를 할 수 있는 문서가 들어오는 게 없어. 본인이 뭘 하고 싶어도 못 한다니까 지금은. 내가 뭐를 하라고. 얼마 전에 미용 해볼까 했다가 저랬죠. 미용 못해요? 못하죠. 저도 제가 못하고. 이렇게 커피 하는 거를 배워. 문서운이 있으면 하라고 그러는데 문서운 없어, 오래되면. 문서가 자격증 이런 것도. 그렇지. 자격증도 문서가 될 수가 있고, 또 그걸 갖고 내가 내 이제 상업터전이 됐든 장사를 하게 되면 문서를 잡을 거 아니야. 계약을 하고 할 거 아니야. 그런 문서운이 안 들었다는 거야. 그래서 집 매매도 2년 후에 보라는 거고, 본인이 뭐를 시작하는 단계도, 그때도 시기도 그때라는 거야.
어디 들어가는 것도 일은 알고. 해도 돼. 일은 들락날락 거려도 해도 그 돼요? 들락날락 거려. 뭘 말하지 말아도 들락날락 걸릴 거면 어떡해. 우리가 어디 가서 오래 있지를 못하니까. 그런 건 괜찮아. 왔다 갔다 하는 건 어떡해. 왜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니까 그런 건 해도 상관없어. 어? 아까 얘기하니까는 못 들었습니까? 됐죠? 어지러워요, 신랑. 큰일 났어요. 진짜, 그거는 꼭 저기 해서 해줘야 돼. 응? 또, 없죠? 네. 삼촌!